제1장, 그죠? 1장의 첫째 문단에서죠. 우리는 지금 그 한나라 때그 공영다리 주석을 다른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봅니다. 아까 그 앞서서 정연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공영다리 달았는데요. 이것은 원래 지금 공부하는 것은 예기 정의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기 정의에 나오는 대학의 이 문장을 뭐라냐면 흔히 대학 고본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여기 지금 공부하시는 분이 그 여기 내부에서도 단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초기에 처음 이 대학이라는 걸 접하시는 분, 그 다음에 두루두루 대학을 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공부하시는 분,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고본 대학을 강의한다 그랬더니 또 공부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제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은 별로 세상에 강의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 고본 대학 간다니까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두루두루 제가 다 만족을 시키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어느 분 같은 경우는 나 한문도 모르고 문장도 잘 모르는데 그냥 읽어가면서 해석해주고 좀 설명해주면 좋을 텐데, 뭐 고본이 뭐고 뭐 주자에 뭐 장꾸번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혹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차피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른바 그 항맥이라는 것도 조금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알아듣기 어렵더라도 일단 한번 귀에 들어두면은 나중에 두루두루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아직 읽는 첫 번째 문장은 뭐였었죠?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제 지어지선하며 그다음에 제안 참. 제 친밀함에 제 지어지선이니라라고 해서 그 경문에, 그죠? 경문에 제1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2절은, 그 제가 경문에 제1절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주자가 예기에서 별도로 대학이라라고 하는 것을 독립시켜서 사서의 맨첫 과목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그 주자가 얘기했던 경문에 제1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적은 내용. 지지, 같이 읽어보죠. 지지 이후에 능정하며, 그 다음에 정의 이후에, 지지 이후에 능정이니라고 해야 되죠. 능정이니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갑니다. 정의 후에 능정하며, 정의 후에 능안하며, 안의 후에 능려하며, 여의 후에 능득이니라라고 하는 내용은, 그, 대학 장꾸번, 다시 말해서 주자가 쓴 장꾸번에는 경문 제2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뒤에다가 대학 장꾸번 별도로 해놨죠. 같이 늘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경문 제3장, 아까 3절에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3절이 아니라, 죄송. 이건 그냥 쭉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지 이후에 능정, 우리는 지금 경문에 있는 제1절의 내용, 참 2절은 아니라 제가 지금 저기하고 착각했습니다. 또 나중에 이후에 우리나라의 야산 이달 선생님이 또 별도로 쭉 나누는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주자는 제 경문에 제1절로 둔 내용입니다. 거기에 있는 1절에 있는 그두 번째 구절이 되겠죠. 지지 이후에 능정이니라고 해서 그 그칠 줄을 안 뒤에, 뒤우자를 안 뒤에 능이 정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지 이후에라고 할 네? 뭐가요? 지지 후에 능정 유정 죄송 유정이니요. 정인이요. 정함이 있으니요. 지지 후에 저 유정이니. 그래서 아 그칠 줄을 안 뒤에 정함이 있다라고 할때 그칠 줄의 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 그친다? 바로 앞귀절에 있는 지어지선이 되겠죠. 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그칠 줄을 안 뒤에. 다시 말해서, 대학 지도는, 대인지 도는, 또는 뭐예요? 대학의 도라고, 태학의 도라고 하는 것, 큰 학문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해서 삼강령이라고 하는 그 대목인데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명명덕하여서, 그 다음에 친민하고, 그 다음에 모두를 다 지선한 사회를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최고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지선사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선사회를 이룬다는 것을 안 뒤에, 그러니까 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지어지선이다. 그래서 그 최종 목표가 뭔지를 안다. 그걸 안다면은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아, 앞으로 내가 정치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여기가 된다라는 것을
정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지 못하면은 이름하여서 황하 문명권의 지도자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학문하는 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에서 총칼 들고 막칼 들고 싸우는 이런 군주가 아니죠. 그래서 아 이런 게 있으면은 앞으로 그 사회의 목표는 어디다? 지어지선이다, 지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함이 있으면은 그래서 내가 목표를 딱 세우면은 자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처럼 이른바 약육강식의 사회는 벌어지지가 않는 거죠. 오직 덕으로 해서 백성들을 교화시킬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함이 있은 뒤에 그죠? 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할수 있다? 고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안정시켜서 지극히 내면을 저놈들은 뭐땅 뺏어 그 어디다 뭐 부동산 투기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국가에서 부동산 투기라는 건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 나라를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끄달려 다니지 않고 그저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지극히 고요한 상태를 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고요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두지만은 국가 자체를 마냥 안정시키는 거죠. 지극히 안정시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국가를 다스리는데 전쟁이 아닌 백성들의 이른바 양민을 우선으로 해서 그죠? 양민을 우선으로 해서 국가를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 다음에 편안하고 난 뒤에 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능히 생각하고인데 참 어려운 말들이에요. 지금 여기 쓰이는 말들이 여기 내부에 나오는 내용들은 일단 지선한 사회가 외적인 내용이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전부 내적인 거죠. 내적인 자기의 우리가 주역으로 표현하자면은 진덕입니다. 그죠? 진덕해서 내면적으로 진덕해서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나중에 수업이 되니까 수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가 맡은 군주로서의 그 업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내면적으로 진덕에 나가야 된다라는 진덕 개념으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스스로 여기 이제 내면 개념으로만 일단 보셔야 됩니다. 내면적으로 안정되고 고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래야만이 마음이 안정되고 난 뒤에 생각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여라는 거 여라는 것을 지금 주자 같은 경우는 자 지극히 마음을 안정되게 하여서 뭐예요 아주 상세한 데까지 나간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지금 그 정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라고 하는 것은 정기안화하여 이렇게 표현하면서 뜻이 이미 안정되고 그 다음에 그 등이 화평해서 그죠 온화해서 능 사려 살아 그래서 일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해서 특별히 개념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려라고 하는 말에 대해 생각한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에 대해서 아직 거기는 정리를 제가 아직 안 해뒀는데 여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사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을 도모하는 것. 그죠? 생각을 또 우리가 사려 깊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죠. 그럼 사려 깊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는 체가 되고 려가 용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사라고 하는 것은 중앙 토의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정치하는 공간을 경복궁의 사정전이라고 해서 중앙 토가 되잖아요. 그죠? 공자가 얘기했던 구사라는 것도 있죠. 여기서 가운데가 바로 모원시청 사에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그 다음에 뭔가를 이뤄낼 수가 있는 거죠. 서방태가 바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생성의 개념이니까 글자도 잘 보면은 범오자에다가 생각사가 되는 거죠. 이 생각을 채로 하여야 그 다음에 이걸 채로 해서 그 다음에 두루두루 뭔가를 이룰 수 있다. 범오라고 하는 건 서방 칠대 서방백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도모하는 일이 되고 그 다음에 생각에 대해서 또 뭐뭐뭐뭐 무슨 무슨 글자가 있죠? 생각사자 생각사자 지금 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염 생각할 염 여기서는 그 생각할 염그 다음에 생각할 유그 다음에 생각할 품을 회자 생각 회자죠? 품을 회그 다음에 또 하나가 품을 회자에다가 아, 생각상자가 있죠. 생각상. 생각상.
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 지금 생각이라는 건 항상 시간이라는 건 지금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늘 생각하는 거, 상사. 상사야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유라고 하는 것은 아, 오, 마음속으로 자, 오로지 생각한다니까 범사야라. 자, 두루두루 그냥 범사 개념으로 해서 두루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회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품을회자가 되는 거니까 아, 특별히도 지금 그죠? 지금 아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염사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하면서도 전혀 그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을 자, 품는다라는 개념으로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요 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바라는 생각. 그래서 기사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사고 바로 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모하는 것을 보통 이제 려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이후의 능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복궁의 사정전이라는 개념을 표현할 때 보면은 결국은 지선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생각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모사 그랬기 때문에 아까 대학 지도는 최종적인 목표가 지어지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어지선을 이루기 위한 생각, 그죠? 도모하기 위한 생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얻어진다 그랬습니다. 얻어진다라는 것은 마침내 지선한 사회를 실천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덕에 대해서는 덕은 뭐라고 하냐면 덕에 대해서 덕은 등냐라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등냐라. 자,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결국은 덕치를 해야 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여섯 단계 육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진덕 수업이라 하는데 진덕에 해당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어디에 나아갈 수 있다? 덕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완성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할수 있다? 군주로서 지선 사회를 실제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선 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이제 결국은 이제 정전법을 시행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난번에도 전문을 다 읽어봤지만은 대학 지도는이라고 해서 이제 성략적 입장으로 보자면 일반 군자들, 다시 말해서 위정자가 되기 위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익혀야 될 내면의 학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히도 이 대학이라고 하는 글들을 가만히 보면은 실제로 누가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위정자 가운데에서도 왕이죠.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럼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나중에 뭐 한다는 소리예요? 잘못된 세상 이거 바로 잡아서 그죠? 혁명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 잘못하면 이 공부 잘못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 큰일 나겠죠. 그러면은 이 글이 나온 과정이 전국시대가 되죠. 우리가 전국시대의 제자백가라고 하는 그 글들은 바로 당시에 이 공부죽겠나 하던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국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 제기하는 전부 다 학설들이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자 유학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뭐 농사를 지어서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서 합종연횡가처럼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군주가 먼저 스스로 덕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저 송나라 때 들어가서는 자 이제 사람이 누가 항상 저 윗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정자라면 누구나 다 갖춰야 그죠? 공부해야 되는 학문이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임금 대통령 될 일도 없는데 맞나요? 오늘날은 더 공부해야 되죠. 흔히 얘기하는 저 서구적 개념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이른바 시민들이라면은 왜? 국민들이라면 해도 되는데 왜? 투표하죠, 우리가. 우리가 직접 위정자를 선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떻게 된다? 내가 될 수가 있죠. 그죠? 내가 지방의원 될 수도 있고, 내가 국회의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 이 유학의 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라고 하는 것은 지어지선으로 삼았다. 그러면 먼저 네 마음부터, 네 자신부터 안정시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물류 본말하고 사유 종시하니 이렇게 내놓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알았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래서 네 마음에 이제 그러면 얻을 수가 있다. 네 마음으로 얻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물류 본말하고 그 다음에 사유 종시하니 사유 종시하니 그 다음에 지소선오면 역시 지가 나오죠. 지소선오면 그 다음에 즉근도이라 이렇게 돼 있네요. 곧 도에 가까워지느니라. 이것도 제가 가끔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즉근도인이라. 자, 이렇게 해서 네 마음 정리는 됐습니다. 그죠? 이른바 진덕에 나갈, 그죠? 진덕에 나갈 준비는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맡은 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에도 순서가 있죠? 맹자가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 급선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먼저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 급선무. 자, 위정자로서 가장 급선무가 뭐라 그랬던가요? 백성들을 위한 일, 백성들 농사 짓는 일이라 그랬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부터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모든 물건에 그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리키 위한 거예요. 그 순서에 따라서 해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대학지 도에, 그죠? 대학의 도에 해당되는 지어지선에 가까워질 수 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먼저 뭘부터 얘기냐? 물류 본말하고, 그죠? 물건에는 본이 있고, 그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말, 그죠? 끝이 있고,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일에는 마침 있으면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시종하지 않고 종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먼저 해야 되고, 뭐를 나중 하는지를 안다면은 바로 지선한 사회에 가깝게 이를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땐 사물 얘기하죠. 자, 일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에는 일에 물건이 있어야죠. 자, 무슨 물건인가? 우리가 일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위정자 일이라라고 하는 것은 국토가 있고 백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뭔가를 일한다, 뭐 집안일 한다, 부엌일 한다, 음식 만드는 일 한다 그러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재료. 그래서 먼저 그 재료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백성들이 있는 거죠. 나라의 근본이 누구예요? 백성이죠. 나라의 백성이니까 뭐그민 뭐죠? 본고라사 민유본이라라고 해서 백성들이 오직 나라의 뿌리라라고 하는 내용이 저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백성들은 오직 나라의 그 뿌리기 때문에 뭐 본고라사 그 뿌리가 단단하여야 나라가 안정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는 근본이 있고 말이 있고, 그러니까 위정자인 귀족이 먼저가 아니라 백성들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있는 거죠. 백성들이 있고 임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에는 본이 있고 말이 있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사이에 누가 농사일하는 사람은 농사일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위정자가 위정자 일들이 그 속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마침과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일이라라고 할때그 일을 파악할 때는 자 우리가 이름 일량집이 도라고 할 때도 음부터 먼저 얘기했죠. 마치고 그리고 난 뒤에 시작 끝나기만 하면 만약에 시종이라라고 하면은 더 이상 할일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죠. 이제 다 끝났는데 그걸 종말론밖에 없죠. 언제 죽을까만 기다리되고 아유 어떻게 하면 나 혼자 구원받을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이렇다라는 것. 겨울하고 나면 다시 봄이라는 게 있는 거죠. 쉬고 나면 다시 일한다라고 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글자의 육소법칙도 뭘부터 먼저 하냐? 물부터 얘기했죠. 상형이라는 게 있죠. 물건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상이 있고 형이 있죠. 자, 물건, 하늘도 물건이죠. 나도 물건, 여러분, 우리 다 물건입니다. 그죠? 그런데 나랑 우리 인간이라는 이 물건이 있기 전에 만물이라는 물건, 만물도 물이잖아요. 그죠? 만물이라는 물건이 있기 전에 바로 뭐가 먼저더라? 하늘이 있죠. 하늘에서 음양의 기운이 어디에다? 땅이라고 하는 물건에다가 비춰주면은, 그죠? 그러면 하늘의 음양의 기운을 받아서 땅의 강류가, 그죠? 강류를, 강류의 덕을 갖고 있는 땅이 모든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물건의 일월성씨를 뭐라고 한다?
상이라 표현하고, 그래서 1월 성신에 음양의 기운을 받아서 땅에서 뭐가 생겨나고 만물의 형체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그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에도 문이라고 하는 속에는 자 상형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것들을 적절히 조정해서 인간이 행하는 그 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일을 글자도 뭐냐면 그 일을 가리켜서 만드는 지사문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의 개념에서 표현했고 이거는 뭐냐면은 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 할때 사가 먼저입니까? 물이 먼저입니까? 물어보면 뭐가 먼저예요? 당연히 아직 선호가 안 되네. 그죠? 물건이 먼저입니다. 그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그게 이제 음양오행의 이치가 그 속에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사람이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정치라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죠? 사. 일이라는 건 본받는다라는 거죠. 본받는 게 아니라 섬긴다라는 뜻이죠. 그런 음양오행의 이치를 섬겨서 그대로 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언제 마침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다시 씨앗이 있어야 마칠 요자에 자라는 것도 그렇죠. 이름 일량집이 도에서 한번 마치고 나야. 그죠? 마칠 요자죠?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에는 반드시 시종이 아닌 종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자, 여기서도 안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래서 뭐가 먼저하고 뭐가 나중 하는지를 안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위정자라고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저기 뭐예요 임금이라 하더라도 나라의 근본은 누구다? 백성들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근본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이른바 양민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소선호를 알면은 도에 가깝다. 이 도라고 할때 도가의 도도 아니요 불가의 도도 아니고 유학이 세우려고 하는 이상사회 나가 지선 사회에 가까워지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자 같은 경우가 경문 제1장으로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 뒤에 보면은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비교해서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 67쪽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지지 이후의 유정자는 그저 그칠 줄을 안 뒤에 정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갱자 가 되는 고칠 경이 되고 다시라고 할 때는 갱으로 읽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부라고 읽어야 되고 없는다라고 할 때는 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갱부 설지어지선지 사라. 그죠? 그죠? 다시 지어지선의 이를 설명한 것이라 기 지지어지선 이후에 그래서 지선함에 그칠 줄을 안 뒤에야 심능 유정하여 마음이 능히 정함이 있어서 분류 차이에라. 어긋나거나 두의자는 의심할 이자입니다. 의심한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그런가 아닌가 두 갈래로 갈라지니까 두의라고도 쓰고 의심할 이자로 많이 쓰입니다. 어긋나거나 의심함이 있지 않느니라. 정의 후에 능정자는 그래서 정한 뒤에 능이 고요하다라는 것은 심정무욕이라 마음에 정하여서 하고자 함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이때는 욕심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사사롭게 이때 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롭게 추구하는 욕심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담겨져 있죠. 그러므로 능정하여 부조구해라. 그래 능이 고요하여서 조급하게 구함이 없느니라. 정의 후에 능한 자는 고요한 뒤에 능이 편안하다는 것은 이 정이라. 그죠? 고요하기 때문이라. 내 마음을 지극히 고요하게 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성정이 안화해라. 성정이라 아니 정성이 되는 거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바깥으로 발현된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성정이 편안하고 그저 온화해지느니라. 그리고 안이 후에 능자자는 편안한 뒤에 능이 생각한다는 것은 정기 안화예요. 다시 말해서 바깥으로 표출되는 희노애락이라라고 하는 그러한 정이 이미 편안하고 그 다음에 온화하여서 능사려사해라. 능이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느니라. 해석은 이렇게 되지만은 그죠? 여기 담고 있는 뜻은 큽니다. 여의 후에 능덕자는 그 다음에 생각한 뒤에 능이 얻는다라는 것은 기능 사려 연후에 이미 사려 그저 깊이 생각한 뒤에 어사득이라 일에서
그 마땅함을 얻는 것이니라. 다시 일에서 마땅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마침내 바로 덕치, 명명덕하는 덕치를 펴서 지선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물류본마라고 사유종시자는 뭐냐? 약어사득의면, 일에 대해서 마땅함을 얻는다면 천하만물이 유본유마라고, 천하의 모든 물건이 그래 바로 근본을 두고 그 다음에 끝을 두고, 경영백사유종유시에라, 백사를 경영함에 마침이 있고 시작이 있느니라. 지소선우자는 지소선우를 안다라는 것은 기능여차면 능히 이미 이와 같이 했다면 천하 백사 만물에 천하의 온갖 일과 만물에 대해서 개, 식, 아니 뭐죠? 식지 기선후예라 그 선후를 알게 되느니라 즉근도의라고 하는 것은 양능행차면 만약에 능히 이와 같이 행한다면은 제사 즉 모든 일들이 곧 부군어 대도예라 대도와 가까워지느니라 그런데 설명이 조금 부족하죠? 도라고 할때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나왔던 대학지도에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주자의 해석을 같이 비교를 만약에 해본다 그러면은 어딘가요? 저 120, 130쪽이죠? 지난 시간에 허령불매 관련해서는 129쪽 하단에 그 내용 한번 읽어보기로 했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셨나요? 허령불매라는 말안 읽어보셨어요? 세주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잊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주자왈 천지 부어 인물자 명지위, 아까 위지명이요. 하늘이 인물, 사람과 물건들에게 부여한 것이 뭐다? 위지명, 명이라고 하고, 인여 물수지 자, 사람과 물건이 받은 것이 바로 성이고, 이거죠. 우리가 이거는 중용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주의 도요, 수도지 교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주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어 일신자. 그한 몸을 주관하는 것이 위지 심이요. 그죠? 내 몸을 이리저리 그 주재하는 것이 마음이 되고, 유두거 천이 광명정대자 위지 명덕이라. 그 다음에 하늘에서 얻어서 광명정대함을 둔 것이 바로 뭐다? 위지 명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허령불매는 문득 변자를 편안할 편자를 부사로 쓸 때는 문득 변이라 읽으셔야 됩니다. 변시심이니 허령불매라고 하는 것은 문득 이러한 마음이니 차이 구조거 중하여 이러한 이치가 그 다음에 마음속에 좋게 갖추어져서 무소흠궐하니 조금이라도 그저 빠지거나 빠진 것이 없으니 변시 역시 문득 변자 변시 성수 감이 동하면 문득 그 성이 느낌을 따라서 움직인다면 변시정이라 문득 이것이 정이라가 생각을 느끼는 것에 따라서 쭉 움직이면 생각이 발현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마음심자에다가 풀을 청자를 쓴 것이 정입니다. 그죠? 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발현되지 않은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히 갖추고 있는 그 마음이 되고 이것이 뭔가의 물건을 만나가지고 내가 느낌이 있어서 발동이 돼서 바깥으로 드러나면 그거를 정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체가 되고 이것이 용이 되는 거죠. 이것을 다 담는 그릇이 뭐다? 심이 되는 것이 되고, 이 과정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허령 또 다시 한번 설명했는데, 허령은 자, 시심지 본체요. 스스로가 이런 마음의 본체가 되고, 비야소 능진예라. 바로 내가 능히 다 하는 바가 아니니라. 이목지 시청의 소위 시청자는 이목의 그 보고 들음에 보고 듣게 되는 까닭은 뭐라 뭐다? 눈 보고 이렇게 하지만 보면 보는가 보다.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누가 있어도 그런가 보다가 되는데 내가 지금 되게 이뻐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이뻤을까? 그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바로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 귀하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보고 듣는 기능은 있죠. 그런데 내가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까닭은 왜 그러느냐? 바로 뭐다? 곧 그것이 마음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보아도 보이지 않고 먹어도 먹지 않고 뒤에 이제 대학에 이 내용이 나오니까 앞에 지금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허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기유 형상이래요. 그 마음이니 어찌 형상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는 뭐라고? 마음의 크기가 어떻게 생겼다, 뭐 어떻게 생겼다에 표현할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유 이목이 시청지하니 이목으로서 바로 보고 듣게 되니 즉 유유형상예라. 오히려 바로 여기에서 바로 오히려 형상이 있음이라. 약 심지허령의 하상유물이요. 만약에 마음이 허령하다면은 일찍이 그죠? 일찍이 무슨 물건이 있겠는가?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다면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 내용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 하겠네요. 그래서 지허령불매 사자는 다만이 허령불매라고 하는 네 글자는 설명덕이니 앞에서 지금 명명덕의 명덕을 설명한 것이니 의이족이라 뜻이 이미 족하니라. 그다음에 곧 다시갱자 갱설 구중리응 만사자는 다시 그다음에 여러 이치들을 다 갖추고 만사에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포채용제 기중이라 이라 도 하나 빠졌네요. 그죠? 그 두루 그 가운데 있는 포 그죠? 채를 포함 채용을 포함하여서 그죠? 채용이죠? 채용을 포함하여서 그죠? 포괄하여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라. 포용하여서 가운데 있는 것이라. 우각 실이 분리허하니 또한 도리어 실제가 있으면서도 허함이 되지 아니하니 실제가 있으면서도 비어 있는 것이 되지는 않으니 그 말이 적확혼원하여 매우 그 정확하면서도 두루두루 섞여 있어서 무가파정처에라 가히 깨트릴 수가 없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북계진시왈 인생득 천지리하고 사람이 천지의 이치를 얻어서 태어나고 또 우득천지지기하니 또한 천지의 기운을 얻었으니 이어 기합하여 이치와 그 기운이 합하여서 이로써 허령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치와 기 여기서도 뭐가 나오겠어요? 이기 이원론이냐, 이론론이냐, 이제 개념에서 접근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금씩 공부해 나가고, 그 다음에 지지우의 유정이니 해서 이제 문단을 나누기는 했지만 앞에서 나왔던 1절의 내용을, 그죠? 1절의 내용을 주자 같은 경우 1절, 2절, 3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소당, 마땅히 그쳐야 될 곳이라 이렇게 했으니 곧 즉, 지선지 소재라. 어디에 그쳐야 된다? 바로 지선함이 있는 곳이라 표현했고요. 지지적 안다면 지유 정향이라 뜻이 정하여 향함이 있음이라 그죠? 어디로 향해야 될지 딱 정함이 있음이라 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심불망동이에요 그죠? 고요하다라는 것은 요 표현 좋으네 그죠? 마음에 경거망동이 없는 것 이렇게 되죠? 안이라고 하는 것은 위소처의 안 그죠? 처한 바에서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편안한 거죠? 이종의 땅에 가면 이족대로 편안할 것이요 그죠? 그다음에 여라고 하는 것은 위처사 정상이요. 그래, 일에 처하여서 정미롭고도 상세한 것을 이름인 것이고, 그래, 사려 깊다라고 할때 보통 이렇게 쓰는 거죠. 득이라고 하는 것은 위, 득기 소지라, 그 그칠 바를 얻음이라. 그 그칠 바라는 것이 어디라고요? 지선한 곳이죠. 그 다음에 물류본말에 대해서, 자, 여기서 지금 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자나만 명덕이 본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신민이 말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걸 물건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주자 같은 경우 해석이 좀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나 이제 앞에서 나오는 삼각형을 가지고 표현할 때는 바로 명덕이 근본이라 그러면은 친민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이라 그랬는데 그다음에 지지 위시요 그다음에 그칠 줄을 아는 것이 바로 시작이 되고 능득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이다. 그러니까 앞에는 삼각형과 육득의 과정을 가지고 삼각령이 바로 물이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육득 그저 득에 나아가기까지 여섯 단계 이 과정을 뭘로 봤냐면 사라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요 분별 같은 경우가 아 주자는 그저 그 삼각령은 뭐다 물로 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득의 과정이라 이렇게 표현할까 마음의 심적 작용을 여기다 표현했네. 그래서 그칠 줄 아는 것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 마침내 얻은 것이 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얻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수업하면 되는 거죠. 업에 나아가는 거. 그다음에 본 시소선이요. 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본시 지소선후가 되는 거니까 본과 근본과 물건에 있어서는 뭐예요? 근본이 되고
그 다음에 일에 대해 있어서는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과 시가 바로 먼저 해야 될 바이고, 그 다음에 물건에 있어서 말, 그 다음에 일에 있어서 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할 바이니, 차, 결, 상문, 양절지, 의예라. 바로 이것은 위에 앞서 있는 삼각령과 그 다음에 육두기라고 하는 그두 구절의 뜻을 결 맺은 것이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아, 주자가 요세 번째 문단의 해석에 대해,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의 해석에 대해서 좀 탁월하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이렇게 해서 삼각령, 우리가 살아야 될 삼각령의 그 지선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부터 정리하라. 그래서 육득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일의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먼저 이렇게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 그거 하기 전에 참, 또 하나. 저한테 질문할 사항 없어요. 이거 딱 보면서. 여기서 보면서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몰라요. 내용도 알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지금 보이나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거다. 선생님, 여기는 후라고 써놓고, 그죠? 그 다음에 지소선후의 후는 왜 이렇게 썼나? 이런 것도 질문할 거리예요. 그죠?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하면 대학이라라고 하는 것은 대인지 학이 되고, 대인이라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냐면 군주잖아요. 그죠? 군주의 학문인데, 군주의 학문인데, 그러면 후라고 할때 후는? 후라고 할때 후라고 쓰는 군주 많죠? 우리가 군주라고 쓸때 하우씨가 이게 있죠? 하나라의 임금, 그죠? 하우, 하자가 이거 맞나요? 갑자기 머리 열자. 여러 맞자. 맞죠? 하우씨. 하우씨가 있고, 그 다음에 후직이라고 할때 후직 쓰죠? 후직은, 자, 순임금 때, 자, 그 농사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후직.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주나라의 무왕이 혁명을 하고 나서 저 황제, 그러니까 저희는 하늘에 있는 그 하느님하고, 그 다음에 후토에게 또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후토, 그러면 이제 토지신이 되는 거죠. 사가 되고 또. 그 다음에 후대 한나라 때, 진나라 때, 이렇게 되면은 왕의 정비를 뭐냐면 후라고 표현하죠. 그죠? 우리가 황후, 태후,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요것뿐만 아니라 주역에 보면은요. 주역에 보면 천풍국기에 보면은 천풍국기 이거 음미 그죠 뒤에서 양을 만난다 해서 천풍국기입니다. 천풍국기에 보면은 자 하늘 아래 바람이 요렇게 부니 후 이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가 이로써 후가 이로써 시명 고우 사방이라 그 명을 고 사방 알릴 곧자가 시명 고 사방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명을 두루두루 사방에다가 베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도 후라고 표현했고요. 또 11번째 보면은 지천택괘가 있는데요. 지천택괘. 하늘괘가 밑으로 들어가고 땅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지천택괘에도 보면은 후가 이로써 그죠? 후가 이로써 재성천지지도 하고 그래서 천지의 도를 마름질하여서 이루고 이렇게 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은 주역에 있는 저 천풍국괘의 후나 그다음에 택괘에 나오는 후나 하우시의 후라고 할때 후는 바로 뭐냐면 군주를 가리키는 거죠. 군주를 가리키고 그다음에 여기서 후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후직은 나중에 제후로 삼고 그러니까 이른바 군주가 임금이 자기 신하를 부를 때 높여 가지고 후자를 붙이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제후를 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하를 높여서 부를 때도 후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후토라고 하는 말을 해서도 볼수 있듯이, 땅의 신을 가리킬 때도 후 개념을 쓰고, 그 다음에 황후다, 이렇게도 쓰고, 그 다음에 흔히들 이제 뒤후자로도 이렇게 쓰죠. 뒤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후로, 후하고 이름이 저기, 발음이 같죠?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후의 가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빌려가지고. 후자를 써놓고 그다음에 뒤후자로 해석한다 이렇게 씁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근거해서 보면은 더군다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막 위정자의 학문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임금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그 문제도 있겠죠. 그죠? 뭐 이를테면 지지 이후에 그칠 줄을 안 뒤에 후에 하지 말고 임금은 그죠? 임금은 바로 정함이 있고 내가 어디에 그칠 줄을 안다 그러면 그 임금이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정하는 방향이 있죠. 그죠?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함이 있고 또 정함이 있게 된다면 정함이 있게 되면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 그 임금은 뭐할수 있다? 능히 마음을 지극히 안정되게 그죠? 고요하게 할 수가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난 그러고 난 뒤에 임금은 그죠? 경거망동하고 나면은 그러면 그 군주는 능히 그죠? 지극히 마음을 안정되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후 개념을 뭘로도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마침내 후가 내가 뭘 해야 될지 덕을 얻게 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후대 전부 다가 말 뒤에라고 하는 것은 자, 이후에 이것이 꼭 군주만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모든 위장자들, 그죠? 학문하는 군자라면은 반드시 바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후 임금이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뒤 후자를 가차한 개념으로 해서 후로 대체로 해석하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어때는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여기는 이렇게 썼는데 왜 굳이 여기다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은 아마도 본래 증자가 이 글을 쓸때 당시의 제후들에게 그죠? 전국시대가 되는 거죠. 제후들에게 제발 좀 이렇게 좀 정치를 하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문제 제기해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 그죠? 그래서 후라고 하는 개념에서 뒤후 개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왕이면 또 파자도 해야 되겠죠. 허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군주라라고 표현을 해놓고요. 자, 위에 있는 이 글자는 여기 이거는 사람인의 변형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후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개체군야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을 개자에다가 체. 다시 말해서 체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로 표현하자면 가장 가운데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그 뒤를 이은 그 임금 자리에 그 체를 이은 임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를 이은 임금이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앞선 선왕의 그 자리를 이어서 임금 된 사람을 바로 후라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사람 인자의 변형으로 보고 그죠? 양선 의무가 되죠. 이게 양이 되면 이게 음이 되니까 그래서 양선 의무 개념으로 해서 뒤를 이은 임금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조 삼아서 보시고요. 반면에 그러면 이 후자는 뭐냐? 이 후자는 뭐예요? 그대로 쉬엄쉬엄 갈 척자에다가 작을 요자에다가 천천히 걸을 세니까 작은 아이가 걷다 보면은 그저 보폭이 작고 하니까 당연히 뒤처진다라는 의미의 뒤 후자입니다. 그래서 뒤처지기 때문에 뒤 후자가 되고 이거는 양선 음후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네요. 68쪽에 같이 읽어보죠. 고지옥 명명덕어 천하자는 선치기국하고 욕치기국자는 선제기가하고 욕제기가자는 선수기신하고 욕수기신자는 선정기심하고 욕정기심자는 선성기의하고 욕성기의자는 선치기지하니라.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어지선의 사회를 이루려면은 아까 진덕에 나아가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덕에 나아가서 내가 이제 그 업을 닦는데, 그래서 업을 닦는 것은 실제적으로 베풀어야 되니까 그 명명덕을 천하에 그저 밝히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은 옛날 성인을 한번 본받아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고지라고 썼죠. 옛적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실증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옛적에 천하의 명덕, 밝은 덕을 밝히고자 했던 자는 먼저 어떻게 했느냐?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죠? 그 나라를 잘 다스렸고 이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욕치기국자는 그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했던 자는 먼저 뭐부터?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그 다음에 욕제 기가잖아. 원래 이제 했고인데, 이제 주로 보편적으로 쓰니까 과거형으로 안 하고, 그냥 그 현재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제 기가자는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려고 하는 자는 먼저 그 몸을 닦았고, 그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욕수이신 자는,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욕선정기심하고,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했고, 욕정기심자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 선성기의하고,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욕성기자 정성스럽게 하고, 또는 뭐 성실히 하고 다 통합니다. 욕성기의자는 그 뜻을 성실히 하고자 하는 자는 선치기지하니라, 먼저 그 알을 이루니라 라고 해서, 고지영 명명덕어 천하자는 하면, 요즘 그 정확하게 용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자예요? 천자죠. 천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이겁니다. 천자로서 옛날에 성군이 되는 거죠. 성인군자.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성인이자 바로 이게 천자가 되는 거죠. 천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그러니까 천자인 자는 명명덕 하는 자니까, 이제 밝은 덕을 밝히는데, 먼저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아까 지소선우면 즉근도이라 해서 선을 먼저 얘기한 거죠. 그 먼저 앞설 것, 그러니까 천하를, 그죠? 천하를 밝게 하려고 하는 자는 먼저 그에 앞서서 뭐부터 해야 된다? 그죠? 먼저 자기 그 집안부터, 아니, 나라부터, 뭐예요? 치국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선치기국하고, 그래서 먼저 그 나라를, 그죠? 다스려야 되고, 먼저 나라를, 그죠? 안정되게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먼저 잘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욕치, 기국자는, 그 다음에 뭐냐면, 먼저 그 집안을 선제기가하고 해서 제가가 되는 거죠.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한다. 그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천자로 표현하면 이게 왕가가 되는 거죠. 왕가, 그 집안에. 왜? 내가 지금 임금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데 밑에 동생이나 다른 집안에 다른 사람들이 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그 집안이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집안을 안정되게 하고 다스려야 돼. 가지런히 하고, 그 다음에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려고 하는 자는 선제 기가자는, 그 다음에 먼저 욕 뭐예요? 욕수 기신하고가 되는 거죠. 먼저 그 몸을 닦고 이겁니다. 욕수 기신하고, 그 다음에 그 몸을 닦으려고 하는 자는 그 다음에 먼저 뭐부터 한다? 선정기심하고, 먼저 선정, 그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자는 먼저 뭐부터 한다? 보세요. 선성기의하고,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려고 하는 자는 먼저 뭐부터 한다? 아니, 하고, 그 다음에 치지는, 아니, 가만있어. 그 다음에, 먼저, 그 알물 이루고, 그죠? 선치, 기지하고. 그래서, 먼저 그 알물 이루고, 그 알물 이루는 것은,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문제는 치지는 제 경물하니라. 그래서, 물건을, 여기서 이제 경물하니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자하고, 저 공용다라고 해석이 뜻이 조금 다른데요. 정형 같은, 격이라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래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주자 같은 경우는 친다. 그래서 뭐라고 했지? 정확한 뜻이? 주자 같은 경우가, 봅시다. 주자, 격에 대해서. 이르러야 한다. 여기서 오게 한다, 온다라는 뜻이 되고, 결국 막 지한다. 물건에, 그죠? 물건을 이르게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건이 자동적으로 이르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하고. 그래서 순서가 바로 뭐냐. 앞에서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삼강령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삼강령이라라고 표현하면은, 삼강령이라 표현하면,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나중에 평천하, 그죠? 평천하 치국제가, 아까 여기서부터죠.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것을 팔조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강령 팔조목, 바로 삼강령 팔조목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하도수의 이치로 표현을 하면은, 하도의, 자, 생수 성수의 이치로 표현하면 우리가 일육수,
그 다음에 이칠화, 삼팔목, 그 다음에 사구, 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에 자, 50, 토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삼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걸 이루어서 바깥으로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이다. 그래서 삼팔 목두에 해당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이루어야 바로 뭐가 되더라? 오덕으로 해서 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진정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팔목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삼팔목도. 목이라라고 하는 것이 동방목이 되고 그래서 어진정치를 실현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힘써야 될 것, 바로 여덟 가지를 표현했고, 마지막에 바로 이제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치지는 채 경물하니라라고 해서 앎을 이루는 것은 자, 물건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했죠. 아까 물건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 물건에는 물류, 본말이라고 표현했죠. 자, 사물, 만물, 인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물건이라고 할 때는 모든 만물의 이치를 표현하고, 이른바 해서 천지자연의 이치도 알고, 그래서 음양오행의 이치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사람도 그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냐? 저런 국가를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을 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두 백성들이 날 따르도록 해야 된다. 역시 백성들이 이르게 해야 된다. 이런 뜻까지 이게 다 두루두루 잘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 머릿속에다가 다 담아 두셔야 되는 거죠. 자, 지에 대해서 그 밑에 68쪽에 지에 대해서 정현 같은 경우가 뭐라 하냐면 지는 지, 선악, 길룡, 소, 종시예라. 그래서 선악과 길룡에 바로 종시하는 바, 시작하고 마치고 시작하는 바를 지, 아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은 길할 것이고 저렇게 되면 흉할 것이라라고 하는 것이 자,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서 마쳤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밑에 그 공영달의 소를 보면은요. 고지용 명명덕아 천하자는이라고 하는 것은 앞장에서 얘기한 바로 언 대학 지도는 제 명명친민 지선하고 그죠? 대학의 도는 명덕과 친민과 지선에 있고 그다음에 부 다시 설 지선지 사하여 다시 지선의 일을 설명하여서 기필이라 그다음에 이윽고 다했음이라 그러므로 이 경은 그죠? 이 문장 지금 이게 경문으로 보는 거죠? 정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경은 명명덕질이라 그저 밝은 덕을 밝히는 이치라 선치기국자 차는 그저 선치기국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적학 능위 명덕성극지 사하여 이 점돈이라 먼저 만약 학문을 그저 학문을 쌓고 배움을 쌓고 쌓아서 능이 밝은 덕을 밝히고 그다음에 성극 그 성대학이 그저 성대학에 그 다하여서 성극하여서 하면 끝까지 다 성대학에 하는 일, 그죠? 성대하게 하여서 이 점도예라, 그 점도예니라. 그래서 점점점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근본 기초라. 이것은 바로 그 처음을 근본으로 함으로 용명, 아니, 언욕, 명, 장명이, 장명, 기지, 명덕하여 자기의 밝은 덕을 밝히고자 하여서 사편어 천하자는, 그래서 천하의 두루두루 하려고 하는 자는 선수 능치 기국하고 먼저 모름지기 그 국가를 다스려야 하고 욕치 기국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선제 기가야라 이렇게 해서 같은 방식으로 쭉 설명하죠. 같이 쭉 읽어보죠. 같은 뜻이니까 욕제 기가자 선수 기신은 언약 욕 제가면 선수 수신예라 욕수 기신자 선정 기심은 언양욕 수신이면 선필 정기심예라 욕정기심자는 선성기의자니 총포만려위지심이요 위정소의염 위지의한데 약정기심이면 사무경사하고 그저 삿된 대로 기울어짐이 없고 필수 선지성이 제어 의염예니라 양능성실기의 즉
심불경사예니라. 욕성기의자 선치기의자는 언욕정성기의면 선수 초치기소지사니 언초시필수학습연후에 내능유소지하여 밝을 효자 효기 성패라 고로운 선치기지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해석이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혹시 안 되는 분은 옆에 이제 해석 보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절 치지는 제 경물하니라 라고 했었죠. 이때 격에 대해서 그 정현 같은 경우가 레라 오는 것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경물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물은 얘기했지만 결국 무엇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사까지 포함되는 거죠. 물사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니까 물은 사와 같음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곧 그 물건과 일, 그죠? 두루두루 이걸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 기지어 선심즉 내 선물하고 그래서 그 선을 깊이 알면은 그 다음에 선이라는 그 물건이 오고 지어 악심 즉 악에 대해서 깊이 알면은 내 악물이라 악이라고 하는 물건이 오는 것이니 언사 연인 소호레아라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소호 좋아하는 바에 따라서 좋아하는 바에 인연하여니까 인연하여 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바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치 혹 위치하라 그래서 치라고 하는 것 아니, 여기서 치라고 하는 것은 혹 지극함이다 라고 하는 이른다 라고 하는 치 치지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치 우리가 치 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르는 것이 되고 치라고 하는 것은 이르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물 이루도록 그죠 이루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렇게 해서 알물 이루게 되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미 이루어지면 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알미 이루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 물건을 보면 아 이건 이렇구나 저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경물과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굳이 언급은 안 했지만 이 경물은 도대체 경물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금 대학에서는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결국은 사람이죠. 인물이죠. 우리가 그래서 인물 개념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두루두루 그죠 이르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는 이 격자를요 격자가 또 뭐냐면 칠격 가지 각자죠 이게 나뭇가지 각각 나무가 있으면 또 각각 이렇게 갈라 나무 가지 각자입니다 가지라고 하는 건 또 쳐서 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칠격이라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물건을 치는 것 물건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쳐서 이게 어떤 물건인지라는 것을 아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우리가 철학사에서 인류의 모든 철학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논쟁을 불어일으키는 단어가 뭐냐 글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이 뜻에 대해서 이후에 그래서 이 경물은 어디까지도 번역이 되느냐면요. 그 서구에서 처음 서구의 자연과학이 들어왔을 때 그 자연과학 개념으로도 표현합니다. 경물을. 그러니까 옛날에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경물이라고 아예 번역해서 쓰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인물, 사람 개념으로 표현하고 사람도 뭐 물건 중에 하나니까 결국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두루두루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자연과학 개념에서도 이렇게 표현되는 말이다라고까지 아셔두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기에 소는 소도 여러분들이 여긴 지금 그다지 긴 문장들이 아니니까 차 이 계속 익혀가면서 이 문장 연습하는데 굉장히 좋긴 좋은데요. 뭐 위에서 했던 내용 거의 뭐 반복돼서 설명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먼저 선 하는 거 먼저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후를 설명하죠. 그 다음 페이지 70쪽에 보면은 그러면 자 경물하니까 물격 이후에 지하고가 되는 거죠. 자, 물건이 오고 난 뒤에 알미 이르고, 그죠. 물건을 이른바 물건이 온다 그러면은, 그죠. 오고 난 뒤에 알미 이르고, 지지 이후에 의성하고, 알미 이른 후에 뜻이 성실해지고, 의성 이후에 심정하고, 뜻이 성실해진 뒤에 마음이 바루어지고, 심정 이후에 수신하고, 마음이 바루어진 뒤에 몸이 신수, 닦여지고,
신수에 몸이 닦여진 뒤에 가재,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가재 이후에 국채하고 집안이 가지런한 뒤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그 다음에 국치 이후에 천하 평인이라,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 천하가 평안해지느니라. 이 천하평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들 나중에 무력으로 평정하는 것까지를 평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유학의 도하고는 무력으로 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혁명하는 것, 탁무혁명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천자 이제어 서인이 일식의 수신위원이라 그래놓고 천자로부터, 자자는 위에서 뭐뭐로부터란 뜻이죠. 이로부터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서인에 이르기까지. 이제어 서인이 일시개의 하나로, 그죠? 하나로 다 뭐냐? 수신. 바로 몸을 닦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 학문이 저 우리 위정자 천자의 왕 또는 제후만의 학문이 아니라 다 서인에 이르기까지 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서 나오네요. 기본이나니 말치자 부의며 안일부절 해석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 근본이 어지러우면서 끝이 다스려지는 자 있지 아니하며 본말 개념으로 표현했네요. 기소 후자 박이요 이기소 박자 후 미지 유야니 그 후에야 할 바에다가 내가 두텁게 해야 할 바는 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박하게 해도 되는 자한테는 후하게 하는 면은 그죠? 후하게 하는 자 있지 아니하니 하는 것은 있지 아니하니 그죠? 당연히 우리가 모든 이치라는 것을 두텁게 하려면 두텁게 땅을 북돋아 줘야 되고 긁어내려면 다 긁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후회할 바에 박하고 박하게 할 바에 후한 것은 그죠? 후하는 이는 그렇게 하는 이는 있지 아니하니 이것이 바로 근본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알매 지극함 그죠? 알매 지극함 또는 알매 이름을 그죠? 알매 이름을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면은 요거를 반대로 해서 이제 먼저 이렇게 앞에는 선 개념으로 표현해 놓고 그다음에 후 개념으로 표현했죠. 어떻게 되나요? 물격 이후에 그다음에 지지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오는 거죠. 그다음에 지지 이후에 의성하고 의성 이후에 심정하고 심정 이후에 신수하고 신수 이후에 가재하고 가재 이후에 국치하고 국치 이후에 천하평인이라 그래 놓고 나서 그래서 가장 근본이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제 수신을 중심으로 해서 수신을 그죠? 수신을 기본으로 해서 자 이쪽이 내가 되는 거죠. 이쪽이 말이 되는 거죠. 내본 외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자 지소선후면 직근도의라 그럼 뭐를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안과 밖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을 닦는 건데 내 몸을 닦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바로 뭐더라? 경물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경물이라는 것이 바로 치지가 되는 거죠. 치지 위에 경물이라 그랬으니까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뜻글자 공부하면서 특히 천자문 시간에는 파자 많이 하잖아요. 그죠? 파자 그 글자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뜻글자 속에 이 글에 대한 그죠? 이 개념이 다 들어가 있죠. 가치 개념도 들어가 있고 당대의 문화까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파악해야 그래서 알물 이루는 거죠. 일정 정도 알물 어느 정도 딱 이뤘다 그러면 나중에는 뭐에 하나 탁 봐도 아 저건 뭐다 해서 어떻게 되나? 알미 이른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논어에도 나오죠. 온고의지신이라야 그죠? 가의사인이라 가의 스승이 된다 그랬는데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그거죠. 옛것을 익혀야라는 거죠. 고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옛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연구고차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온고지신 할때 해석을 옛것을 익혀야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온고 개념이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경물이죠. 그래야만이 지신이 되니까 그래야만이 뭐예요? 치지가 되는 거죠. 그래야 남을 다스리는 사람, 뭐 우리 군사부일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온고지신이라의 가이사인이라라고 하는 것도 그죠? 고라고 하니까 여기서 꼭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인물뿐만 아니라 옛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쭉 아는 것. 그래서 바른 정치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옛날 요임금과 순임금, 이제 사망이라 그랬죠? 이제 사망이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제 사망의 이 덕을 쭉 기록해 놓은 글이 뭐라 그랬어요?
서경이죠? 아, 서경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군주가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뭘 공부한다? 서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나라가 흥하는지, 그래서 흥망성쇠의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서경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놈의 서경만 없으면 정치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진시 황제가 뭐예요? 제일 없앴던 게 여기죠. 야차하면 요순임금처럼 하라니까 제일 듣기 좋거든요. 그래서 분석행유 사건의 제1의 그저 최고 목표가 바로 이 서경 없애는 서경. 그러니까 분서할 때 서가 그냥 단순히 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서경이에요. 칠서벽, 천자문에 나온 칠서벽경의 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서경이고, 이른바 역사서입니다. 역사책을 서라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선후 본말 관계로 쭉 다루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자,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자, 천자, 이제어, 서인이. 그죠? 천자로부터 서인이에 이르기까지 일시계의 뭐다? 위, 수신이라. 수신을 바로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수신 위, 본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 근본이 어지러우면서 끝이 다스려지는 자 없고, 다시 말해서 마음이 심란한데, 그죠? 바깥으로 결코 평정될 수가 없고, 이것이 나중에 가면 성어 중이면 형어외라라는 말하고 똑같이 또 나타납니다. 그죠? 내 마음속이 정성스러우면 어떻게 된다? 성어 중이면 형어외라.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난다. 이때 형자는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성어 중이면 형어외라라고도 표현했고. 다 뒤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본이 나니 말지자 분명히 쭉쭉 다 외워 두시는 게 두루 신상에 좋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도. 그 다음에 기소 후자에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이거 안 읽었으니까. 자, 물기역 이후에 지지하고, 지지 이후에 의성하고, 의성 이후에 심정하고, 심정 이후에 신수하고, 신수 이후에 가제하고, 가제 이후에 국치하고, 국치 이후에 천하평인이라. 자천자 이제어 서인이, 일시계의 수신위본이니라. 기본이 나니 말치자 부이며, 기소후자 박이오, 이기소자 미지유야니, 차위지 본이요, 차위지지 지야니라. 거기 제가 보면 아까 이기소 박자 후할리, 후아리. 옛날 토에 보면 후아리 이렇게 써 있어요. 후자 써놓은 거참 미칠 일인데. 후, 카리. 이렇게 써놓으면요. 힘들어. 그래, 아예 제가 빼버렸습니다. 굳이 없어도. 그래서 후할자 잊지 않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그뭐 앞에 뒤에 세주는 쭉 읽어보시고, 세주 특별히 여기는 어려운 내용 없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 주자가 고본대학을 그대로 받들어서 자, 경문이라라고 해서 이제 그 경문으로 해서 쭉 정리해놓은 내용이에요. 정리해놓은 내용인데, 그다음부터는 내용이 확 조금 달라집니다. 내용이 달라지면 순서가 확 바뀌는데, 지금 고본대학에서는 그래서 소위 치지는 제 경물하니라라고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고와 맞서가지고 중요한 것은 앞에 그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뭘 근본으로 삼는다?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내 뜻을 성실히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중간에 그 성이라고 된 부분인데, 그대로 이제 고본대학은 그대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손대지 않고 이전에 지나왔던 책들을 그대로 썼다라고 보는데, 주자는 이거를 어디로 돌렸느냐? 자, 5절로 돌립니다. 제가 주자 거를 먼저 저희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대학 책은 주자의 장꾸본의 기준에 장꾸본을 가지고 쓴 겁니다. 장꾸본으로 써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자 것만 알지 나머지 고본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도표까지 쭉 해놨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 뒤로 한번 가봅시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그표 대비한 표. 제가 계속 짚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100. 아, 시간이 그렇게 됐군요. 아, 그래, 쉬었다 할게요. 제가 지금.